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존감, 그거 다 가지고 있으시죠? 자존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 그런 자존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또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지. 아, 그런 자존감 필요합니다. 또 나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난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아, 필요하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셔. 이러한 자존감 아주 훌륭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자기평가고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가가기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까? 이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최소한 다가가기 쉬운 사람은 아닐지라도 피하고 싶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격의 이 사람들이 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됐지. 사람에게 뭐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게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 아, 저 사람은 너무 막무가내야. 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피곤해. 저 사람은 늘 부정적이야. 아, 저 사람은 이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주 건전한 사고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전혀 은혜가 안 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이리저리 잣대를 막 들이대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 거죠. 네, 그 사람 앞에서 늘 조심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저 사람은 너무 무뚝뚝해. 그리고 또 저 사람은 뭐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좀 그래. 뭐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말했지만 우리가 참 그런 모습들을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참 편안해. 저 사람은 상대를 너무 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지도 않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아, 그 사람 앞에 있으면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내 마음을 편하게 내놓을 수 있고 아, 그 사람 참 자주 만나고 싶어.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 나는 뭐 태생이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뭐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분석적이고 철학적이고 난 비판적이야. 아, 나는 아주 사고의 깊이가 깊어. 아, 난 좀 원래 부정적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성이야. 그래서 뭐 나는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 하나 고치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성격이 조금 꼬장꼬장하십니까? 아니면 또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반드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져줘야 돼요. 내가 안 따져주면 따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따져줘야 돼. 이건 잘못됐고 이건 뭐 잘했고 그런 이 성격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성격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인격, 그런 품성으로는 하늘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성격을 가지고 파괴시키는 그 다음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런 성격 때문에 상처받고 또 슬퍼했는가.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또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들,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습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이느냐가 습관을 결정짓고 그리고 습관이 좀 더 형성되면
그것이 품성을 이루고 그 품성이 무엇을 결정해요? 영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의 첫 단추를 참 잘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참 다양한 성격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옳고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나쁘다 좋다라고 하면 결국 책임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마다 실수를 잘하고 또 잘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일을 할 때 일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꼭 그 사람들 뒤처리를 해줘야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줘야 되고 참 피곤하죠. 네, 피곤합니다. 불편해요. 좀 한번 말한 대로 딱딱딱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사람이 참 편안해요. 뭐 무슨 사람이든 그냥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고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런 참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아주 이 치밀하고 세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일을 잘하죠. 일을 시키면 뭐 거의 완벽하게 다 끝내놓죠. 뭐 다시 확인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일 맡겨놓으면 그냥 딱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아, 잘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참 일은 잘하지만 또 좀 까칠해요. 예, 이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자, 무엇이 좋고 나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질들, 이것은 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연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다 메우고 또 채우고 넘치는 것은 깎아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다듬어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잠깐 뭐 이미 제 성격을 아마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거예요. 저는 A형의 전형적인 완벽주의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가 많이 고쳤어요. 저의 이 피곤한 성격을. 물론 아직도 그 피곤한 성격들이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이 제가 이 과거에 여러분 이 남들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 참 어때요? 아까 편안한 사람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툴툴 털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성격은 어때요? 탁 들어왔어요. 아 이제 잠 자긴 다 틀렸죠. 이제 며칠 동안. 제가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거의 한 10년 전,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을 맡기 전에는 이제 제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하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제 욕을 하고 다니셔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그게 다 무슨 문제인가? 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왜 그랬을까? 막 그 사람한테 이걸 설명해야지 막 그러고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 너무 억울하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 자기가 없으면 그랬어? 뭐 우리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완벽주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그게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제 피가 A형인데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걸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것들은 극복해도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건 또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컴퓨터와 우주선은 A형이 없었으면 인류에 소개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큼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주 작은 결점도 잘 찾아내서 그것을 보완하고 또 뭐든지 탁탁탁 정리정돈돼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내 눈에 차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뭐 그 따라오는 것이 금방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비판적인 생각이 따라와 버리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힘들게 되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2년 됐습니까? 13년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결혼한 지 13년 됐습니다. 네. 13년이 됐는데 제가 요한이라면 이연맘은 여러분 이연맘은 이 굉장히 이렇게 얌전해 보이잖아요. 물론 얌전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굉장히 베드로 같은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 엄마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뭐 아주 이 뭐라고 조심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서로 복음을 잘 몰랐던 때잖아요. 야, 이 결혼 초기에 이런 요한과 베드로가 만났으니 이제 뻔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저는 이게 좀 창피한데 이 엄마 따라다니면서 머리카락 주워지고 죽고 다녔어요. 맨날 테이프에 그 발라가면서. 이 엄마, 근데 이 엄마는 나름대로 자기는 깨끗하게 치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다 보여요, 막.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13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와 단순한 사람이 만났잖아요. 얼마나 이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예.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도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치약 짜는 방식이 달라서 서로 이혼했다. 그게 다 뭐예요? 성격 차이죠.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하여튼, 동물들이 끊이질 않아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좀 조금 줄은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제 고양이가 집안에서, 어렸을 때 이제 집안에서 자라는데, 뭐, 저는 이제 이 집안에서 키우는 건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들이 이제 키우다 보면 참 이 저희 집에 오는 동물들은 전부 호강합니다 진짜 사람처럼 대접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사람인 줄 알아요 뭐. 틈만 나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안에 있으니까 막 고양이가 갑자기 다리 위로 기어 오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막 바지에 실밥들이 다 뜯어져 버리죠. 아, 그러면 진짜 이 고양이 빨리 밖으로 좀 내일 보냈으면 좋겠다. 막 저는 자꾸 이야기하고. 또 이 고양이들은 이렇게 발톱이 간지러운지 막 긁잖아요. 쇼파를 다 뜯어놓고 커튼이며 뭐 이 뭐 커튼도 너덜너덜 쇼파도 막 너덜너덜. 아 저는 그런 것 보면은 이 눈에 거슬리죠. 안 거슬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양이 빨리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고양이 발톱이 원래 저렇지. 아니, 고양이 발톱이 원래 저렇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이 그냥 자고 있으면 그런 소리가 나요. 보면은 이 고양이가 침대 안에 같이 들어와서 자고 있어요. 아, 저는 이걸 빨리 내보내야 된다. 이 엄마와 이 연이는 안 된다. 2대1이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게 다 성격 차이.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그 근본 원인을 가지고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신앙적인 이유들 말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성격 차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실제적인 원인은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격 차이라는 것은 서로의 이기심이라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처음에는 이제 뭐 서로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애를 쓰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그것들을 내가 고쳐줘야 돼. 저거 안 고쳐주면 안 되겠어 하면서 계속 하나씩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고 그러다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이 부부가 이제 그 고비를 넘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이건 이제 부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임이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이웃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가 않아.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 성격 차이가 너무너무 심해. 아침에 출근해서 저 사람 보는 게 너무 곤욕스러워요.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그냥 24시간 같이 살아야 한다면 진짜 만약에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면 야 진짜 그런 고문도 고문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싸우고 그래서 그 다음은 헤어져야 될까? 누구 하나 그만두고 그렇게 떠나든지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될까? 물론 아니죠. 그럼 모든 폭력은 제가 한 번에 이제 저희
이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모든 폭력은 나의 오름에서 시작된다. 나의 오름을 증명하려고 하는 데서 폭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야 해. 그것이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명분을 앞세워서 나의 오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뭐 가족, 친척, 모든 형제관계든 이게 모든 폭력은 바로 나의 오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동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부각시키고 내가 옳다는 걸 반드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름이 자기를 삼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막 어떻게든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다 그 얘기를 마치 이 독사가 독을 품고 있다가 탁 쏘는 것처럼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한 오름이 많은 곳일수록 그 오름을 위한 폭력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의인들이 많은 곳일수록 상처받은 영혼들이 또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이 완벽주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걸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이 혹시 조급하고 또 경쟁적이고 서두르는 그런 성격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빨리빨리 잘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을 넓혀야 될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좁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닮기해서 애를 쓰고 넓히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마음을 넓혀야 돼요. 특별히 그 마음을 넓힌다는 게 뭔가 쉽게 얘기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은 사소하고 어떤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말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사소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소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죠. 한번 보세요. 전부 사소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비판적이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설적인 의견인 것처럼 마치 나만 깨어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어떤 것은 잘못됐어 비판과 비난 그렇게 부정적인 악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화를 잘 내십니까? 아, 그런 사람들은 한 번씩 불같이 화를 내고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괜찮아져요. 아, 그러면서 이 화내는 또 자기가 괜히 이렇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 자기는 뭐 자기가 이렇게 좀 화를 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맺고 끊는 게 확실해.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자기를 이 포장하는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명하는 것, 자꾸 변명하기 시작하면 절대 그 자리에서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신앙이 안 좋은 사람 또는 또 좀 한참 멀었어 저 사람은 아 그리고 또
영적인 깊이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아, 나와는 좀 수준이 안 맞아. 아, 저 사람하고는 좀 그래. 그러면서 은근히 저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죗된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 저 형제는 아직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 아, 언제쯤 나를 따라오려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위로해요. 여러분, 그건 참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자기의 상태가 더 불안한데 자기는 지금 높은 경지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모르는가.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데요? 그래도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거죠. 나보다 못난 사람, 아닌 것 같은 사람,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그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그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 기다리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답답한 인간들을 6천년 이상 기다려오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벌써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계속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야야 너 지금 내가 내일 모레면 지금 지구에 내려갈 건데 재림이 코앞인데 너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재림 준비하는 거니?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너 이거 준비 안 하면 오늘부터 손톱 하나씩 뽑아버린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준비하는 영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또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부싸움 할 때 막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대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인내야 해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아 여러분 그러면서 며칠씩 말을 안 하고 이 봉화의 어느 가정은 죄송합니다만 예, 뭐 이미 드러난 공기 뭐 이야기니까 1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럼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옥 같은 날들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인내입니까? 아, 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물론 그분들이 지금 그걸 다 극복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여러분 그런 게 인내가 아니죠.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의 급한 성격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인내하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해주면 우리가 정말 곧 죽을 것 같죠. 빨리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왜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그게 다 맞아요. 다 옳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하지 않고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그것을 쏟아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얼마나 합당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이웃이 안 따라와. 여러분 안 따라오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따라오게 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양수리의 어느 형제님이 한 1년 전쯤인가 예, 이제 이런 이제 진리를 깨닫고 양수리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너무 질리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특별히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막 뭐 말씀을 봐야 된다. 너 지금 SST단 들어가서 봐라. 이거 봐라. 오늘 봤니? 또 아내에게 그거 봤니?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제가 그랬어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만 하시라고. 절대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 꺼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날 때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가 뭘 요구했냐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만 해라. 그것만 하시고 절대 복음에 대해서 이건 먹고 이걸 봐야 된다 뭐 이걸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시간과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 예수님의 재림은 곧 다가오는데 내가 이러다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 내 남편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성경에 보면 이 자기가 해결사인 것처럼 해결하려고 행동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누군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굉장히 스스로를 높이 평가했어요. 자기는 벌써 이 다른 제자들과 출신이 달라요. 출신이 달라서 이 자신의 판단력과 그런 능력을 아주 높게 생각하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는 저 미련한 저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줄도 모르고 정말 그들을 늘 업신여기는 그러한 그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까? 이제 곧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시야가 좁아서 우리가 큰일 났네.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는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속한 그 공동체를 정말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제사장도 만나보고 뭐 굉장히 바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성공시키고 싶어서.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참 장관급 인사가 하나도 없어요. 청문회 하면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씩 판단해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 성급해서 생각 없이 날 뛰어. 그런 사람은 딱 꼴불견이죠. 막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또 판단하고. 요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말이 꼼꼼하게 다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게 진리나 주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소심쟁이. 저래 가지고 대범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요한도 틀렸어요 보니까. 또 마태는 어때요? 너무 정직해. 너무 정직해서 이 지금 우리가 이 정계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수완도 있어야 되고 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정직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처럼 이제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한 명씩 헤아려 보면서 역시 여기에서 내가 없으면 참 이건 발전하기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자신을 높게 생각했고 제자들은 또 순진한 제자들은 그런 유다를 졸졸도 따랐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식의 가마를 끼치면 참 가마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 사람을 왠지 인정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 말을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모든 폭력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럼 뭐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냥 뭐
뭐 벙어리 3년, 귀머리 3년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 후에 저 사람에게 정말 정확하게 똑바로 딱 한 번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알아들었다면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소리 들어, 손 들어보세요. 싫죠. 자꾸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집안에서도 똑같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가 맞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지겹지도 않습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만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어른들은 하물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는 이런 고집들이 다 있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해야 해. 또 그 옳음이 자기를 삼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무슨 잘못을 범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이 유다는 늘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했는가? 논쟁을 끌어들여와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편이 갈라지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특별히 이제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별 그런 성경절을 딱 이렇게 소개한 후에 마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당황하게 하고, 이렇게 보면 유다는 굉장히 뭔가 깊은 사람처럼 보여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표면상으로는 아주 현명하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 같아요. 굉장히 깊이 있게 무슨 설들을 펼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지 않은 그런 전혀 다른 자기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설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죠. 자, 그게 유다만의 문제인가?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고상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 아, 좀 이런 용어들을 쓰면 아,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와, 저 사람 좀 뭘 좀가 좀 다른 걸 아는 것 같다.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욕망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성경절을 가지고 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하면 아, 사람들이 나를 좀 남다르게 보겠지.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하는 것이 마치 영생과 구원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엔 참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그게 다 우리가 나는 물론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있을 때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여러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은 것들을 다 벗겨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몫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사람 우리 편 그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린 그런데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진리만 전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진리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형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온전히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서로 형제님 형제님 뭐 자매님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 사람에게서 형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터에서 이 적군과 싸워야 하는데 전우애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적군에게 팔아넘겨줄지 그거 어떻게 불안해서 전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를 사랑하시고, 아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교회가 마지막인 것을 간절히 바라고 정말 이 우리 형제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늘에 가기를 소원하는 분들인 거 알아요. 그러나 혹시 또 그러한 마음에 어떤 그러한 유혹이 내게 들어오거든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말 때문에 혹시 잃어버림을 당할 영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에 아기로 오셨죠. 왜 그랬는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를 보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소개하고 자, 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다 죽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건데 우리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면 참 뭐라 그러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러한 성육신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진 그 진리의 빛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살지를 못해요. 이걸 꼭 전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강하거든요. 아, 사람들이 얘기, 나는 100%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이 형제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데 아, 저 사람, 저 형제 보니까 늘 자기 것을 조금씩 챙겨요. 아, 저래가지고 형제 나누겠습니까? 아, 그거 참 옳은 정신인데 그 빛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음식을 먹다가 자기보다 이 음식 개혁에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 옆에서 이제 먹고 있다. 그럼 우리가 말은 안 하는데 눈빛으로 다 얘기하죠. 제가 지금 눈빛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시고 함께 먹으시고 유전자 조작식품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선생은 저 창기, 저 세리들과 더러운 음식을 먹고 손도 안 씻고 먹는다고. 비위생적이고 설탕과 유해석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고 저래서 저게 무슨 선생이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고소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시간도 안 됐는데 간식을 해? 간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여러분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율법주의자 생활을 뭐 십수년을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남도 죽여요. 그게 남을 더 많이 죽여요. 저도 선지자 소리 들을 만큼 정말 철저하게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때 이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보다 남들이 낫다. 제가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모두 다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성육신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래서 남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것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들이 똑바로 안 해? 그렇게 안 하셨죠. 아, 예수님 입에서 그런 상상도 안 하기 싫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셨어요. 야야야 너 내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너 지금 도대체 몇 번째냐? 내가 얼마나 더 이야기해야지 너 말을 듣겠니?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 안식일에 낮잠 잤니? 낮잠 자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더 나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아, 너 고룩한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니? 아, 나 너희들 때문에 못 참겠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 아직도 커피를 마시니? 너 언제 끊을래? 너 이래가지고 마지막 백성 되겠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뭐뭐인, 예,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철저한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진리 그 자체였어요. 그런 분이 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되었어요? 대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접촉하시고, 문둥병자와 접촉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비위생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아, 사랑이 여기 있다. 저분은 진리야. 저분은 계명 그 자체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직 내가 내 눈에 이 표준에 못 미치는 것 같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 저희가 이 처음에 이 의정부에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의정부에 이제 홈처치가 처음에 이제 홈처치라기보다도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봉화에서 의정부까지 가려면 4시간 걸리나요? 어쨌든 그렇게 한 6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양수리가 이제 생기면서 의정부 모임이 양수리로 다시 이렇게 이제 모여지고 해가지고 또 양수리도 모이고 해서 제가 1년 동안 예, 봉화에서부터 양수리까지 매일 안식일 아침마다 그렇죠? 한 1년 다녔죠. 1년 동안 그렇게 새벽에 자는 아이 깨워가지고 그때 아이가 9살이었나요? 예, 그렇게 깨워서 이제 매일 매주 그렇게 양수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만 해도 참 초창기니까 이 홈처치의 초창기니까 또 얼마나 이 정말 이 가르치고 또 나누고 할 게 굉장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가는 차에서 이제 도시락 먹고 그렇게 이제 가고 해서 그렇게 지냈는데 뭐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또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교제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한참 초창기이다 보니까 오후에는 주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질문하고 질문 답변 받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르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때 이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된다. 아, 이런 문제도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 문제는 아예 전혀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꺼내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금방 우리에게 나에게 생수를 좀 더 주세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주의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영혼들이 떠났는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조금만 지나면 본인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이런 방법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 어떻게 다 여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해야 될 때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꼭 말해줘야 하고 또 그런 절박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이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의 부주의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면 참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관해서는 그 잘못한 것에 자책하는 것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실수 그런 것들 좀 어떤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되면 우린 굉장히 그것들을 혹독하게 아주 취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료들끼리도 상대방이 눈물을 쏙 빼야지 내 마음에 만족을 얻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꼭 그래야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맞아요. 다 맞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맞죠. 완벽하게 잘해야죠. 잘못한 건 책임져야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렁뚱땅 대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내 성질로 얘기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난함으로 어떤 사람을 교정해 주는데 성공한 적 있으십니까? 아, 그 사람이 앙심을 품지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지고 그 자신이 옳다고 더 그냥 삐뚤어진 길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라도 저걸 지적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입이 굉장히 간질간질하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욕망을 꺾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조금 여유롭게 그렇게 다가서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그 뾰족한 성질 우리가 조금만 사람들이 잘못해도 금방 지적해주고 싶고 또 반대로 우리의 그 예민한 성질 누가 나한테 좀 조금 한마디 하면 금방 토라져가지고 그냥 속상해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누가 이랬어 저랬어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래 참 여러분 사람들이 저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습니다 저 뭐 저랬습니다 형제들끼리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사람은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금방 속이 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실족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참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은 참 진작에 지나갔어야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칼을 성령의 불로 녹여서 그 칼을 녹여서 알곡을 추수하는 낫과 쟁기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남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그 성격이 성령의 불로 태워짐을 당해서 남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재창조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양한 무슨 성격으로 뭐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쟁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찌꺼기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내가 유전받은 날카로운 성질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유익을 주는 쟁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부담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진리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 진리는 뭐 오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 기독교의 배도를 경고하고 참된 경건의 생애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참 그게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그 생애 자체는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누구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경건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고 뭐 어떤 성경 토론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온유하라는 말이 우리가 타협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라는 것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좀 더 넓게,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동료 인간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하라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본질에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항상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의 사람들이 일치하기를 바라다 보니까 비본질에까지 자유를 주지 않는 그런 실수들을 범하게 돼요. 비본질의 문제까지 우리가 일치를 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본질이 아닌 문제는 뭘 줘요? 자유를 주라고 했는데 비본질의 영역까지 내 생각과 같아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비본질의 비본질도 일치해야 된다 그렇게 강요를 하기 때문에 항상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질의 일치든 비본질의 자유든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는 일치, 사랑이 아닌 강요를 해대다 보니까 결국 상처만 남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사이가 나뉘어버려요. 장벽이 생겨요. 형제관계에서, 성도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관계에서 항상 우리가 비본질의 방향에까지 일치하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 비본질에까지 우리가 일치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깨달음이 굉장히 깊은 진리의 이해인 것처럼 제시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업신 여기는 것 내 수준에 올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들 우리가 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 마음속의 교만을 용언의 에이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그 사람이 지닌 이제 면역 기능이 약화돼서 모든 질병들이 다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교만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떠한 권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방어의 날만 세우고 그러다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취하게 돼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누군 교만하다. 그런 그 다른 사람의 교만은 굉장히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의 교만은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자기의 잘못을 딱 지적하면 금세 이게 뭐 자동 반사에 금세 그냥 이렇게 공격적으로 튀어나와 버리죠. 여러분 잠언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인간의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쪽 분들은 다 똥 묻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쪽 분들은 다 제가 묻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똥 묻은 사람이나 제 묻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니는 똥, 니는 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 지금 개그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코미디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당신보다 우월한 척, 깊이가 있는 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존경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이 부부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잘못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이라 이런 과정을 벌써 넘으셨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체면 때문에 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또 부부관계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공개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제가 조금 더 파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개신교에서 이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들, 아, 우리는 때로는 너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비웃거나 또는 경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면 손 들고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춤추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춤추며 찬양하는 거 보면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춤을 추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감격,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 잘못됐다는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해요. 그러니 뭐 그게 좋게 보일 수가 없죠. 아니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이 축제식 예배, 이건 물론 잘못됐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예배 형태, 그런 찬양의 형태는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먼저 내 마음에 바리케이드가 탁 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그 음악에 사용되는 현란한 악기들, 여러분, 그것들, 다 사탄이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막 이상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대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분명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런 명철한 믿음도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감정이 빠진 메마른 이성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도 그래서 춤추고 박수치고 그렇게 찬양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해서 어디 가서 손 목사가 손 들고 춤추며 그렇게 찬양하라고 했다더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에 있는 영혼들도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거 없이 무조건 저런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 이게 딱 이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도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첫 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진리의 지식이 많은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논하면 아마 5분 이내에 그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하는 건 다 잘못됐고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이런 교만이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깔려 있어요. 항상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시, 예수님께서 세리와 아까 얘기했죠, 창기들과 문둥병자,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얘기만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이 성경의 예언들을 강의할 때 본의 아니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천주교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좀 무지막지하게 칼날을 좀 휘두르고 좀 그러는데 제가 참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런데 이 천주교의 그 시스템과
그것들을 이용하는 그 악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진리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많은 바벨론 가운데서 또 많은 이 개신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이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 첫 장에서부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시작합니다. 한 나그네가 이제 마을에 들어왔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죠. 이 나그네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어느 누구도 뭐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나그네의 눈빛은 굉장히 중호가 뭐 아주 서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 보면서 슬슬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뭐 어느 한 곳에도 사람들은 다 자기를 피하기 때문에 뭐 밥을 얻어먹을 데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근데 날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밖은 몹시 추운데 하루 종일 그 도시를 헤맸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어디를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줘서 거길 갔습니다.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들어가서 이 자신의 신분을 이제 먼저 들어가서 낭독합니다. 제 이름은 장발장. 19년을 복역하고 이제 막 출소한 위험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자기 신분증에 있는 그런 얘기를 낭독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줘야 합니다. 자, 그러니 누가 뭐 용접해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그때 이 집에 있던 이제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운데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내 형제입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내 형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따뜻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이제 이 준비해준 침실에 이제 이 장발장이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이제 자려고 누워보니까 참 지나온 세월들이 기가 막혀요. 이 장발장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누나와 함께 살았는데 이 매형도 죽고 이 장발장이 그 조카들을 다 키워야 했는데 조카가 모두 이 젖먹이부터 이제 시작해서 7명이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작을 패고 남의 집 일도 돕고 그렇게 해서 막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먹여 살리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열심히 일을 했죠. 누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을 팔고 뭐 바느질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식구가 벌써 몇이에요. 그러니까 참 배불리 먹기 힘들고 또 굶을 때도 많고 그럴 때가 많았죠.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장발장이라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에는 빵 한 조각도 없고 자 너무나 배가 고픈 조카들은 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장발장은 빵 한 덩이를 훔치다가 징역 5년을 이제 언도받았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번이나 이 탈옥을 시도해서 총 14년, 그래서 총 19년을 이제 복역하고 이제 막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이제 잠자리 누워서 누나와 조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래, 내가 빵을 훔치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됐지. 정말 어리석었지. 그러나 내 조카들이 그렇고 있고 내가 정말 빵 한 번 잘못 그 훔친 것에 대해서 징역 5년은 너무하잖아. 그러면서 또 다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이 미리엘 신부를 이 가정부가 급히 찾게 됩니다. 신부님, 신부님! 은그릇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맙소사! 어제 그 녀석이 은혜도 모르고 다 훔쳐간 거예요. 그때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은그릇들이 우리의 것이었습니까? 아, 난 그 은그릇들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이었어요. 어젯밤에 온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
경찰들이 장발장을 붙잡아서 이제 막 몰려오긴 오죠. 그때 이제 미리엘 신부가 얼른 이 장발장에게 뛰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왜 이 은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얘기하죠. 왜 이 은초 때는 두고 가셨습니까? 다른 은그릇들과 함께 이거 은초 때도 내가 주었잖아요. 자, 이걸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장발장의 귀에만 들릴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그릇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자,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이 장발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아니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죄는 죄라고 똑바로 고해줘야 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사명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도둑 맞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죄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야죠.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사람은 이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좀 쉬운 사람들이 됩시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무시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훨씬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이 타고난 본성으로는 힘듭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칼날들을 다 녹여버려서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만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불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죄를 소멸하실 때 그 불에 우리가 함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씻으실 때 우리의 품성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눈물의 성령이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를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실수가 많고 연약한 그런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하며 때로는 내 본성이 나를 좌우하는 대로 따라 행할 때가 간혹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직도 우리 속에 남을 상처주는 칼들이 존재한다면 주님 다 뭉개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